갑자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축구하다가 이렇게 한번 뺐는데 고등학교 때 뺐는데 한 30년이 넘었대요. 한 35년. 어떨 때 봅니다. 지금 정상을 만들 수 있어요. 아픔은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아파요. 그리고 산을 아니, 지금 네. 지금 정상을 만들 수 있냐? 걸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힘든 땅에 갈 때 여기 딱 김현희 씨한테요. 정경 걸고는 문제 같은데 이거 제가 환자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. 바로 놓는 겁니다. 엘보 환자는 이 환자는 자 오늘 대세 엘보 잘 안 나. 엘보 잘 발목 잘 안 났습니다. 안 나세요. 예,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.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. 그만 자신 있는. 자, 우리가 발은 이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. 발은. 자, 도지플렉션 인버전. 이렇게 시키는 근육이 뭐냐면, 티비아리스 안테리어. 하나밖에 없나요? 엎드려 놓아볼까요? 아, 저기는 티비아리스 안테리어. 뒤쪽에는 이 뭐예요?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이렇게 갑니다. 여기 지점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. 얘가 이렇게 당기니까 발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. 그죠?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. 그 다음에 하루시스 로그스 먼지발가락 이리 다 들어옵니다. 하루시스 디지털 이리 다 들어옵니다. 그래서 앞쪽에 하나, 뒤쪽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근육이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러면 발을 이렇게 이버전 시키는 근육이 뭐냐? 이버전 시키는 근육이 뭐예요? 앞쪽에는 없어요. 뒤쪽에 하나 있어요. 페로니우스 롱부스 브레비스. 유일하게 피블라 헤드를 지나가지고 브레비스. 피블라 헤드에서 이 뭡니까? 말리오스를 지나서 족관절의 내측이나 안쪽에 로그스 이리 와서 얘들이 이렇게 당겨야만 발이 이버져 바깥으로 돌아온다.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페로니스 로그스 브레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밴드를 걸고 이렇게 한 엑사이즈를 해. 근데 제 생각은 엑사이즈 할 필요 없다. 계속 풀어나가면 이 센트리로 늘어나 있는 근육반 자유 위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자, 피블라 헤드 쪽에 있는 TBRS 포스테리어를 풀어가겠습니다. 자,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안쪽으로 들어가요. 근육 안쪽은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, 사실은. 시원하니까 한번 해주고. 무슨 혈이죠? 태충혈? 무슨 혈입니까? 영천혈. 다시 한 번 더. 자, 피블라 헤드.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. 페로니얼 롱구스 브레비스를 따라, 이 라인을 따라갑니다. 자, 여러분. 한쪽도 하고. 자, 이 근육의 루트를 모르면 그냥 영상 따라 배우시면 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라요. 이 아픈 부위는 손 안 됩니다. 주로 90%는 이 바깥이 아픕니다. 그죠? 안테르 탈로, 피블라지가 됐죠? 정거비인데 정거비인데 손 안됩니다. 자 이렇게 치료하면 뭐 하이 아파요. 환자한테 보여줍니다. 저 보십시오.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. 안 아프죠? 네 안 아프죠. 이거 아프죠? 여기가 여기만큼 풀리면 동전 사라질 것입니다. 그리고 테이핑을 조치하고 이렇게 세우면 힘이 딱 받칩니다. 다리에 우와 이러니다. 그런 임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.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두 개 붙이고 약하신 분들은 하나만 합니다. 여기 칼꿈 무스에 다 붙여요. 테이프 붙여놓는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? 떨어질 때까지 대부분 한 이틀 3일 붙입니다. 또 이틀 3일 안에 한의원에 올 것이니까 오면 우리가 떼고 다시 붙여드릴게요 합니다. 그럼 뭐 목욕해도 됩니까?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.
예모를 하셔야 됩니다. 이미 발이 바깥이 깎여 있어요. 그러셨나요? 바깥이 깎여 있잖아요. 이렇게 안 느껴지나요? 바깥이 짓눌려 있다니까, 안쪽보다. 안쪽 볼로 간대. 모르겠어요? 난 딱 눈에 보이는데. 군대 가면, 근데 워커들 다 바깥으로 간대. 웨이브를 지니까 좀 당기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, 언뜻이 올려주면 됩니다. 책에서는 바늘 갈라라죠? 네. 바르면 힘이 없어요. 양이, 옹글로 잡으십니다. 이만큼 봐도 돼. 이 정도만. 좀 너무 많이 잡았다. 발 밑에서 시작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, 뭐, 일단 안 떨어지는 지점이, 아무래도 이 뒤쪽에 하는 게 좀 덜 떨어지더라고요. 어째서 떨어지더라고요. 여기 양말 진다고도 밀고 올라오기도 하고. 자, 바로 넣어보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이걸 B버전 대게 강제로 당깁니다. 이 두 개는 테이프를 언뜻이 붙인 거고요. 이거는 인위적으로 E버전 시킵니다. 이렇게 되는 게 문제니까 지금. 이렇게 안 되게 하려고. 이렇게. 땡, 고정한 상태에서 테이프를 그대로 당깁니다. 됐습니다.